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는데 그분이 12살 때부터 86세까지 74년 동안 한 일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조그만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의 최첨단 국가인 미국에서 손으로 빨래하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만 나가면은 세탁소가 있고 집안은 집에는 세탁기 드라이어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 74년 동안 그것도 손으로 빨래를 하고 손으로 다림질을 하고 이렇게 사신 그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러한 어려운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에게 평생의 기쁨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는 매주 남의 빨래를 해주고 돈을 조금씩 받으면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하는 그 일이 첫 번째 기쁨이었고 또 두 번째 기쁨은 그 헌금을 하고 남은 돈 중에서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만큼을 남겨놓고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은행에 예금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70년 동안을 계속해서 모았는데 작년에 그 예금 전부를 찾아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 헌금으로 드리고 10분의 9는 미시시피 대학에 그것도 가난한 흑인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을 기증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주은 장안시민상 프레지덴셜 시티즌 메달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평생 처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주를 떠나서 여행한 것은 작년이 처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에 여행하고 또 유엔 본부의 초청을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 유엔 본부를 여행하는 그런 기쁨도 누렸다고 합니다. 그 근처의 동네에서는 이 할머니를 감사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손빨래를 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도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항상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할머니를 가르쳐서 감사 할머니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기에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하고 같습니다. 사회가 발달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이나 삶은 더 복잡해져갑니다.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일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모으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쓰지 않고 아끼면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동차 한 대를 탈 때보다 자동차 두 대를 타면 더 편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두 대를 타기 위해서는 자동차 한 대를 탈 때보다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맥카시 할머니와 같은 그런 평범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 얘기는 지금부터 200년, 3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가이드포스트에 실렸던 얘기예요. 지금도 그 할머니는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행복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하고 풍요롭지 못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럼 세계에서 가장 문명의 첨단 국가라고 하는, 가장 풍요로운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 것만큼이나 행복에 관한 책들이 책방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복에 관한 세미나, 행복에 관한 책, 행복을 가리키는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삶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창조해 주십니다.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정확하게 고쳐내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단 한 권의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서울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초청한 교육 세미나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거기 연사로 나와서 유대인들 교육에 대해서 쭉 강연을 마친 다음에 거기 앉아있던 기자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지금 현재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 정도는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사가 하는 말이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더니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더니 그러면 3% 정도 되는군요. 전 세계 한 3%, 0.3% 정도 되는군요. 0.3%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0.3%의 인구로서 22%의 노벨상을 수상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가 참 생각하더니 그것은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땅이 커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 한국에서 한번 이 유대 교육이 소개되면서 집집마다 유대 교육, 천재 교육 방법, 탈무드 이런 책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한번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방법만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방법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원칙을 배워야 합니다. 뿌리를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 연약함,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은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까?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골로새 3장 15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바꾸어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비결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서 다 나온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을 우리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많이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풍요로움은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 피곤해지고 지치고 각박해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어렵게 살던 그때와 지금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풍요로워집니까? 이런 걸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꿈과 욕심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꿈과 욕심을 구별합니까? 꿈과 욕심을 구별합니까? 성경에서는 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꿈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꿈입니다. 나만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위하고 내 이웃도 위하고 우리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위하는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하나님 젊어서는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그 외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옵소서. 이건 꿈이죠. 꿈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어서 참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건 꿈입니다. 그래서 이건 꿈입니다. 난 이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힘이 없는 사람들,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겠다, 등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설사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꿈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욕심이에요. 아 젊어서 내가 열심히 벌어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늙어서는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예? 그건 욕심이에요. 젊어서 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내가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 이웃이나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요즘 한국신문 보시는 분들 보시겠지만은 요새 한국신문에 보면 그 고액 과외 이것 때문에 아주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고액 과외 이거 뭡니까? 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 한 달에 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몇백만 원씩 하는 거.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지? 내 아들만 내 아이만은 어떻게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이 부모의 욕심.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전에 영국에 있을 때 문교부 그 정책실에 있는 한 분이 연수로 와서
저하고 한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들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금은 뭐 없어졌다 그러는데 강남 8학군. 그죠? 강남 8학군.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는데.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거 없앤다고 해서 교육 정책을 만들어 갖고 올리면은요. 윗사람이 전부 다 리젝트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 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서 문국에서 나온 그 연수받으러 나온 사람이 그런 고충을 한번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죠. 다 욕심입니다. 욕심.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서 나오는 것이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꿈은 모두를 편하게 하지만 욕심은 모두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가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 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편하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면 영원히 편하게 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천국 지역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지 천국 지역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통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통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면 영원토록 편하게 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쉬어서 뭐합니까? 이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있는 거. 젊어서 우리가 참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가리키고 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일 열심히 못했으니까 이제 자녀들 다 키워놓고 장성시킨 다음에는 그땐 자유로우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일하고 이게 적어도 우리 꿈이 돼야죠. 젊어서 아이들 가리키고 일 때문에 일 못했는데 늙어서 편하게 살겠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소비적입니까? 건강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은퇴 후에 이걸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은퇴 후에 뭘 해야 될까 했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과 한번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듣고 제게는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대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은퇴한 다음에는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선교지에서 참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이왕이면은 선교지에서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대. 저는 그 소리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 말씀이 이런 말씀하죠. 생각해봐요.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자녀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가운데 죽으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병원에서 링겔 하나 더 꽂고 죽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분이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은퇴한 다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일하다가 하나님 그것도 그냥 몸이 아파서 죽거나 예? 뭐 연수가 다 해서 죽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나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이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지금은 그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을 선물로 주셨을 때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뒤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 뒤엔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 조그만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조기 은퇴하고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일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 지금 그걸 가지고 살아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거기에는 갈등과 고민과 고통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 무엇인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 잘 알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되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주는 것을 인색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맥카스의 할머님은 평생 빨래를 해서 모은 그 돈을 11조를 구별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증을 하죠. 넉넉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많다고 줍니까? 아니에요. 넉넉하다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쓰고 남는 사람이 없죠.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 욕심이 적어도 없는 사람만이 베풀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고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기쁨을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아 우리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는 고통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했다. 여기서 비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주었다.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 물질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것은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파 있는 분에게 가서 우리가 사과라도 한두 개 사갖고 가서 기도 한번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준다,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베푼다 할 때 제일 먼저 물질이 머리에 딱 떠오르면 그만큼 내가 물질의 노예가 있다고 하는,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손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사람들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래도 세상이 이마만큼 아름다운 것은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귀한 사랑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도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작은 것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과 사랑이 깃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죠. 무엇인가를 우리는 줄 때, 나눌 때, 베풀 때 거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하되 즐거움으로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을 신성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 이놈의 일을 언제나 그치나.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언제나 그치나 이것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이민 일세들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즐거움이 없다면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집사님,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집사님, 미국 와서 거의 30여 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켓에 가서 문 열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동계선에서 문 닫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가고 글자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 막 회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러 미국에 왔나? 이게 뭐야? 사람 사는 것 같은 거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소위 말해서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이 권했고 구역장님이 권했고 자기는 너무나 머리가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도 한번 머리도 시키게 한번 가보자. 뭐 그렇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결정을 해서 선교지를 딱 갔습니다. 가서 선교지를 보고 와서는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의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그분이 선교지 갔다 와서 일이 줄었습니까? 비즈니스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이 차이가 그 삶을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 전하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저녁 때 문 닫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먹고 자고 아침에 또 가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행복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한 것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행복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없어서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경쟁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상처 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어떤 교인이, 자기 교인이 와서 목사님 바울과 같이 되십시오. 아, 부담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 이 목사님이 그 소리 듣고 굉장히 부담되더래요. 그래서 예, 집사님, 집사님은 스데반과 같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안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바울하고 스데반하고. 스데반이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죠. 여러분 이상열 목사하고 한경진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야 누구는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너는 왜 이러냐 비교하지 마세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거 있는지 아세요? 절대로 아이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아이들만이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가 그걸 봐야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요 뭐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 같으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저희 아이들 셋 키우면서요 저희 집사람도 뒤에 있지만 너는 목사 딸이고 목사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하고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비교하지 마요. 그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그릇이 있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고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비교하지 마요. 그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신 그릇이 있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조용기 목사님처럼 못될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이 완전해서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내 자손들에게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머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원리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의 원리나 교회에서의 원리나 사회에서의 원리나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만큼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누가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누가 말하느냐? 아니에요. 그거 주죠.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 안 하잖아요. 아, 어느 교회 아무 교회는 뭐 그렇게 잘하는데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것 감사하면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이렇게 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저도 스데반처럼 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즐거움을 일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한다고 해서 지금 빌 게이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록펠러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주신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처럼 나도 왜 빌 게이츠처럼 못될까 나도 왜 록펠러처럼 못될까 이렇게 되는 한 마음에는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것에는 행복이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내 나중에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이 모아서 내 삶도 윤택하고 내 자녀도 잘 가르치지만 그 중에 또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꿈, 그렇죠? 모두를 위하고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것이 즐거움으로 일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이거 죽어야 이 일이 끝나지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찾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서울에 하는 제가 아는 장로님은 택시기사예요. 개인 택시기사인데 이분은 타는 손님에게 전도해요. 전도지는 차에도 항상 전도지 성경책 뭐 신앙서적 생명의 삶 이런 거 꽂잖아요. 그리고 테이프도 항상 그 설교 테이프 목사님 설교 테이프 꽂고
기회를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기회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못 찾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을 사명으로 하라는 거죠. 일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저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피곤할 때 있어요. 왜 없습니까? 어느 분 저보고, 아, 목사님은 철인 같습니다. 저도 이거 살이고 뼈입니다. 피곤할 때가 있죠. 때로는 뭐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목회하다 보면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도 있어요. 찢어지도록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거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때 이 집 주인 양반이 제가 약속한 시간을 딱 한 시간 전쯤 돼서 나가갖고 일부러 술을 먹은 거예요. 막 먹고 들어와갖고 제가 신방을 떡갔더니 들어와갖고서는 저한테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혈기왕성했죠. 여보게, 친구 이러면서 나와요. 툭툭 치면서, 자네 이름이 뭐야? 저는 지금 술이 안 취했으니까 똑바로 발음 말이죠. 술 취해갖고 막 혀꼬바라지지로, 자네 이름이 뭐야? 자네 올해 몇 살이야? 사명이니까 다 참았죠. 일 같으면 참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도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명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집에서 청소하는 거, 백규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기쁨이 있죠. 아, 이것 좀 해달래도 안 해주고 자기만 피곤한가, 나도 피곤하지, 이러지 말고 이러한 삶, 이러한 적극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삽니까?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살고, 어느 환경에 있든 지금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감사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죠. 불평을 통해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맥카티 할머니가 74년 동안 남의 집 빨래를 손빨래 해가면서 다리미로 데려서 갖다주고 해서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면서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살고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의 조건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감사의 조건이 많습니까? 불평의 조건이 많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셀 수 없이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죠.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사랑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준, 다시 말하면 바울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 한마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사랑은 인내한다. 끝까지 참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가능하면 많이 만드십시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웃을 많이 두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받은 그 진정한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내 이웃이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외롭지만 사랑을 베풀 대상이 없는 것도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셨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보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를 갚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if의 사랑이 있습니다. if, 만약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나도 하겠다. 각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because 내가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건 철저하게 개인적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 또는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뜻에 대항하며 살아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의 평강을 얻어보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진정으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보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평강인지 모릅니다. 나는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결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가지되 욕심은 버리십시오.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베풀면서 살자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도 하자는 거예요. 사명으로 알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정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 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께 속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제주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피곤하고 이제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결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믿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정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요부의 가정처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뜻을 이제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